기본 블루를 조금 근접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지금 중간에 보면은 여기 코어가 있고요. 가장 많이 보이시죠? 코어가. 그리고 GPIO 핀이 줄었다 했는데 GPIO 핀이 줄어도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GPIO 핀이 아직도 있어요. 네, 이 부분이 있어 GPIO 핀이 있어서 일반적인 비글보드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전원은 여기 보시면 12V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USB 단자 한 개가 있어요. USB 단자 한 개가 이제 지원이 되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모듈이랑 이제 TV 링크라고 이제 일반적인 와이파이 링크가 아닌 다른 링크로 할 수 있는 이제 저전력 그런 모델로 나온 이제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칩이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스위치가 4개가 보이는데 지금 파워랑 리셋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2개가 지원이 되고요. 자, 그리고 파워 이제 12V 파워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걸 드론으로 사용하시겠다. 드론을 사용하시겠다면 파워를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. 12V라는 파워 좀 아까우니까. 여기 보시면 파워 아웃을 할 수 있는 단자도 여기 있어요. 소켓이.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실 점은 이제 GPIO 핀이 줄어든 대신에 그 AC/DC 이제 서버 모터라든가 아니면 DC 모터들을 지원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네, 이쪽에 보시면 여기 DC 모터를 넣을 수 있는 단자들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외에 I2C 단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네.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를 달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. 굳이 12V를 달 필요가 없이 배터리를 달다면은 드론이랑 혹은 뭐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데 대해서 무게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거추장선에 선이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돼요. 그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지금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LED로 표현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하단 보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비글보 블루 보면서 무슨 더듬이가 있길래 보니까 안테나더라고요. 저는 몰랐어요. 처음 해봤을 때 몰랐는데 일반적인 비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더듬이가 아닌 진짜 안테나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더듬이처럼 생겨서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되게 좋더라고요, 저는.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지금 SD카드 슬롯. 네, SD카드 슬롯이 지원돼요. SD카드 슬롯이 대용되고 지금 여기 마이크로 5핀 USB 단자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일반적인 비글본이랑은 좀 틀리지만 이제 드론이나 로봇 제어를 위해서 타겟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